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연구동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연구동. 여기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버섯 재배사나 이런 유유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한 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자립하고자 해서 한전하고 공동으로 연구합니다.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축전을 하고 축전한 전기를 히트펌프를 돌려서 축열했다가 냉난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없는 태양광 발전하고 축전 시설이 추가가 되어 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이 두 가지는 사용하는 정도까지 사용하고 대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는 사용하는 이런 부분하고 축열초 사이즈가 좀 커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농가에서는 히트펌프를 야간에도 돌리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열을 낮에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냉방을 할 때는 밤에 축열을 해야 되고 충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히트펌프 5대가 지금 3시 반부터 현재까지 축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열을 해서 축열조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축열조하고 보조축열조로 해서 주축열조 165톤, 보조축열조 55톤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의 축열조보다 좀 큽니다. 왜냐하면 주간에 축열해서 야간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에너지를 자립하는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약간은 좀 크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현재까지는 축전지를 사용을 하지만 축전 시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비싸고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는 여기도 소화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소화기가 별도의 소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 부분에 화재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발전 쪽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는 노지에 저희가 별도로 영농 병용용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요. 이거는 고정형하고 가변형으로 했는데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차광을 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봄, 가을로 해서 광량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광을 또 강물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영농 측면에서는 약간 패널을 좀 들어서 조금 들어서 광을 좀 밑으로 더 넣게 한다든가 그리고 작물이 끝났을 때는 충분히 다시 폐하사 겨울 한 겨울에는 광을 좀 수광을 한다든가 한 여름에는 약간의 차광을 시키면서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병행해서 한다면 앞으로는 이 축전 시설보다는 태양광 발전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는 시설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양광 발전하고 축전 쪽 이쪽은 이제 환경 제어를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온실 안에 천창, 측창, 그리고 커튼, 그다음에 냉난방 이런 부분하고 외부 공기를 또 유입하는 이런 형태까지 이쪽 안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쪽 부분이 발전된 전기를 가져다가 축열하는 축열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 열을 준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태양광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축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집어넣고 다시 전기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는 세 개가 시스템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 시스템이 연계를 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해주는 형태라든가 여기에 이제 열이 남아있는 양에 따라서 주간에 냉난방을 어떻게 좀 분산하는 형태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양액기 온실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시설에서는 수경재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권을 제한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물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경재배를 하게 되는데 수경재배는 기존의 최고의 그 기술이 일사비례제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양이 쌓이면 일정의 물량을 공급하는 형태가 이 그 일사비례제어고요. 이렇게 된 양의 공급기를 저희 기술원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급액량을 조절해 가는 방법인데요. 아침 저녁은 한 번에 들어가는 인터벌이 짧고 길고
한낮에는 강량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인터벌이 짧습니다. 이렇게 짧을 때는 충분히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급액량을 좀 줄여서 주는 형태로 해서 이 급액량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적게 아침 저녁에는 좀 많게 주는 형태로 인터벌이 길 때는 많이 주고 그 내용이 첫 번째 급액량이고 이런 강량의 세기를 이용을 해서 그 급액 농도를 실시간 조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흐릴 때는 양액 농도를 높게 주고 광량이 셀 때는 좀 낮게 줘서 수분 흡수율을 도와주는 형태,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양분 조절은 저희가 파프리카를 해보니까 전날 광량이 900줄 이하면 광이 좀 적다, 적은 경우는 충분히 그 수경재배에서는 양액이 공급되는데 그 비료가 남습니다. 특히 많이 남는 비료가 질소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A액, B액은 정상 양액이 되겠고 A-B-는 질소가 감비된 양액입니다. 그래서 전날 광량이 900줄 이하면 이 두 번째 A-B 양액을 끌어당겨서 질소가 감비된 양액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감비된 양액이 들어가면 동계에 착화가 좀 잘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을 하고 마지막은 이 일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농도를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방법, 또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법, 이를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시기별로 양액 농도나 물량을 세팅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이렇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 농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세팅을 변경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팅을 바꿔가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 정도 기술인데요. 세 가지 기술은 특허가 이미 등록까지 돼서 기술이 이제 끝났는데요. 축전시설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태양광 발전이 된 경기를 갖다가 축전하는 곳이고요. 현재 여기 옥상하고 버섯 재배사 바깥에 있는 노지 태양광 세 곳에서 발전돼 들어온 그런 전기가 새 시스템에 들어온 부분을 각각 제어를 한 다음에 이쪽에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축전시설이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시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료가 아까 그 정상량에 질소 감비양에 산알칼리. 아까 저게 통계하시죠. 아까 양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발전이 없는 그 흐린 날이 지속되면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펠렛 보일러하고 이쪽에 정유 보일러가 백업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결이 돼서 추결조에 전기가 난방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에 가서 추결조를 보고 돌아가.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우리가 만들면 없앨 필요가 있죠. 자, 요리 나가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 탄가스 시비 장치인데요. 그 탄산가스가 비료 중에 그 가스 상태로 들어가는 비료 장치가 돼서 탄산가스 시비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건 햇빛에 연동돼서 탄산가스 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형태로 아까 그 환경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고요. 저희가 지열 히트펌프를 사용을 않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한 이유는 시설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 공사 기간도 지열을 사용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공기열을 사용했고 또 전남 지역이나 이 해안 지역에는 공기열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해서 공기열을 사용한 거고 이 공기열에는 또 취업비가 좀 낮습니다. 에너지 성능 계수가 그래서 에너지 성능 계수를 아까 높이기 위해서 추결 시간하고 그 안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기술로 이건 주추결자는 좀 크고 보조축결자는 좀 작은데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두 개 다가 난방용으로 추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봄 가을로는 그 야간에 이제 난방이 필요하거나 야간에 약간 냉방이 필요할 때는 두 개가 역할 분담해서 하나는 추결 하나는 중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추결을 열을 사용을 하고 열이 떨어지면 이 두 개 사이에 물대 물방식 히트펌프를 통해서 열을 또 농축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 과제에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에너지를 사실 분배하는 공조실입니다. 이쪽 부분이 공조실이 원래는 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는 아닙니다. 측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시설 위치상 이렇게 이제 이쪽에다 완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 안쪽 창이 있고 바깥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창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안쪽 창으로 올라서 천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바깥 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덕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트에서는 밑에 쪽에 열기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를 잡아 당겨서 강제로 잡아 당겨서 천창으로 밀어내는 방식인데요. 반밀폐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온실의 천창에 비해서는 좀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반밀폐 방식의 온실 천창보다는 조금 저희가 조금 많게 뚫었습니다. 저희가 그 여름에 좀 그 네덜란드나 이런 지역보다는 그 고온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을 좀 많이 뚫었습니다. 주변에 유인 시설이 있으면 어지 태양광을 통해서